해가 저문 늦은 밤,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이곳에 신부 제이콥이 찾아옵니다. I want you to remember that you're looking for only is not your sister. 저명한 신부 제이콥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악마를 쫓아내는 엑소시즘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악마와 신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마는데. 알고 보니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자주 만났던 탓에 정이 들어버린 두 사람. 원래라면 공존할 수 없는 관계지만 이제는 안부 인사를 건네며 웃고 떠들 만큼 깊은 사이가 되었죠. 그들의 우정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 마냥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나누기도 하는데. I'm telling you, I was this close to quitting exorcism altogether. You were not. I'm really glad you didn't. Yeah, I'm glad I didn't either. So, about my sister. Right, my sister. So tell me, you're gonna get on out of there and let me get home in time to watch the sports center? I don't think so, Jacob. I'm going up against you. I want to dance. Oh, and Jacob. Yeah? One more thing. Your mother sucks cock in hell. Hey, yours does. He does, but... 그렇게 정시퇴근을 노리는 제이콥과 그의 추가 근무를 원하는 악령, 둘의 치열한 대결로 영화는 마무리되는데요. 엑소시즘을 하며 만나는 수많은 악령들, 그 중에서 같은 악령을 계속해서 만난다면 일어나는 일을 보여줬는데요. 엑소시즘에 관한 영화들이라 하면 악령들과 피 튀기며 목숨 걸고 싸우는 신부들이 떠오르는데, 그 영화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뒤섞일 수 없는 빛과 어둠의 관계이지만 너무 잦은 만남으로 정이 들어버린 이들의 이야기. 이 삭막한 세상에서 아직 인간미가 넘치는 곳이 있다는 걸 보여준 오늘의 단편 영화 더 엑소시즘.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납치당하고 낯선 장소에서 눈을 뜬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손발이 묶여 꼼짝도 못하는 여성. 이런 여성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누군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데, 마치 사람을 토막낼 것만 같은 기괴한 복장에다가 그에게 감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지 가면을 착용하고 있었죠. 그런 그가 여성에게 원하는 것은 대체? Say bubbles. What? Say it. Bubbles. Louder. Bubbles. Three times in quick succession. Bubbles, bubbles, bubbles. Holy f***, that is funny. So that's it? Oh, my god, yeah, sorry. You sure? Oh my god, yeah,
Yeah, like, what am I gonna do? Keep you tied up here for decades and periodically torture you? Really? Okay, I have a life. Thank you. Get home safe. Bubbles. 평범한 여성을 납치한 뒤 극악 무도한 행동을 보여준 어떤 남성. 비록 끔찍한 일을 당하긴 했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솔직히 버블이라면 충분히 납치할 만하긴 했네요. 만약 저였어도 버블을 위해서라면.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